마지막으로 한겨레신문 미디어 전략부 류익은 부장님께서 구독에서 후원으로 전환 과정에서 맞닥뜨린 도전들이란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받은 시간이 25분이라고 들었습니다. 25분 내에 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그 발표해 주신 이정환 대표께서 상당히 긴장감 있게 예, 그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제 발표는 조금 느슨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구독에서 후원으로 전환에도 부딪힌 도전이라는 타이틀을 달긴 했는데요. 사실 그 한겨레 예, 그 신문사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겪었던 경험들을 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서 부딪힌 좀 경험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되 이게 어떤 비전을 좀 제시하고 공유하기보다 저희 시행착오의 경험을 좀 공유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좀 질문들을 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과연 우리는 독자를 더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독자는 늘었지만 돈 내는 독자들이 더욱 줄어든 미디어 환경에서 우리가 독자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리고 기술 발전에 의지한 독자와의 소통은 더 늘어났는가? 그리고 디지털 부분에 대한 투자의 증가와 더 나은 기술적 수단들이 출현했지만 과연 우리는 독자를 확대하고 독자의 충성도를 높이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의 출발에서 한겨레가 구독자의 후원자로 전환하는 경험을 통해서 독자와 새롭게 관계 맺으려는 시도를 짧게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쓴 구독 또는 구독자, 사용자, 이용자, 오디언스라는 그런 개념들이 좀 정치하게 좀 정립돼 있지 않은 채 좀 표현되고 있는 부분은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주 짧게 그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좀 얘기를 좀 출발할까 합니다. 사실 2000년 입사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기자로서 한 20년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불과 한 3, 4년 전까지 독자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뭔가 제가 그 잘 쓴 기사에 대해서 치어리더처럼 응원하는 그러한 대상,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내가 그 독자가 동의할 수 없는 기사를 써서 독자로한테서 항의를 받거나 하는 일종의 약간 티저 그 좀 괴롭히는 그런 독자 같은 그런 인상 두 가지 되게 강하게 제 머릿속에 독자에 대한 그런 잔상이 남아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특히 제 그 경력 중에 한겨레 21 편집장이라고 하는 걸 한 줄을 넣어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독자에 대한 저의 그런 고정관념과 인식의 큰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겨레 21에서 후원제를 실험해봤고요. 그리고 독자와 다양한 방식으로 한번 소통을 2년 동안 시도해왔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드릴 건 크게 한 세 가지 단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조적 교란자, 광고의 하방 경직성과 포털 종속 생태계를 가지고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구독제라고 표현했는데 아무래도 한겨레 신문사라는 저희 이제 그 법인명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신문 구독 중심의 독자와 관계 또는 독자를 어떻게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대표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걸 한 다섯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환 시기 그리고 지금 후원제로 나아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 앞서서 구독제 시절에 다섯 가지 측면을 어떻게 다시 재정립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끝으로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이 구조적 교란자를 크게 그냥 두 가지 정도로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서 이 광고의 하방 경직성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 글자가 좀 잘 보이지 좀 않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에 이제 광고의 하방 경직성으로 인해서 디지털 이용자를 비롯한 오디언스에 더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한하고 있다. 이게 쉽게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실 여기에 지금 그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이 중에 지금 주목해서 볼 것 중에 하나가 정기 구독률 추이입니다. 2002년에 한 100가구 중에 한 60가구가 신문을 봤다고 하면 지금 2019년 현재로는 한 6가구, 7가구 정도가 가정에서 이제 신문을 보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저희 회사의 매출은 플랫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0년의 매출을 지금 2020년에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기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저희 다시 돌아가 보면 이 광고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독자, 오디언스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할 요인이 되게 적다라는 그런 구조적인 요인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건 또 다른 가장 큰 구조적 요인은 사실 포털에 종속된 그런 생태계, 미디어들, 특히 레거시 미디어들이 이제 포털의 그 하청업체처럼 전락한 그런 생태적인 그런 환경에서 이 디지털에 대한 특히 사용자 중심의, 이용자 중심의, 고객 중심의 그런 전환을 위한 투자, 혁신의 필요성을 떨어뜨린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실 대부분의 그 뉴스 이용자들이 이 텔레비전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인터넷 포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문을 통해서 정보 뉴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디어들 특히 레거시 미디어들이 이 디지털 특히 사용자 친화적인 그런 환경을 구축할 유인성이 되게 떨어뜨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종이신문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해서 저희 구독자의 가장 큰 저희 착각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표현해봤는데 사실 디지털 환경에서 우리는 이전보다 독자를 더 잘 이해한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구글 어널리틱스 아니면 로그인사이드 다양한 방식으로 사실 독자 분석을 시도하고 있고 독자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데 사실 종이신문 독자 중심의 그 독자 데이터베이스는 사실 마케팅을 하기 위한 정도로 또 쓸 수 없습니다. 예, 그건 뭐 앞서서 이정환 대표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그 독자 DB도 철저하게 분절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동이체하는 독자 DB가 그나마 좀 온전하게 남아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지국을 거쳐가는 그 독자 DB는 사실 저희가 직접 독자와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리고 계속 그걸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관리할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입니다. 사실 그 한겨레 제가 2013년 14년 그 즈음에 저희 창간 25주 년에 맞춰서 저희가 그 미래 기획 TF라는 회사에 꾸려졌었습니다. 그때 TF에서 좀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 결론이 이제 말 거는 한겨레라는 큰 타이틀 아래서 이 독자들과 소통하기 위한 그런 전략들 몇 가지 구체적인 것들을 저희가 실행 전략을 짰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 한이톡톡 뭐 그리고 퍼블릭 에디터의 강화 등등이 있었습니다. 한이톡톡은 딱 그 이름을 통해서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독자와 실시간으로 소통을 해서 저희 지면 제작 과정에 좀 반영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 가디언 모델을 따왔었는데 그게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지면에서 그리고 한겨레 그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열린 편집위원회라는 것이 개최되고 그게 거기에서 이제 그 참여한 분들이 한 주간 그 신문에 대한 그런 한 달간 그런 리뷰를 내놓으신 걸 저희가 그 기사화하고 있는데요. 그거 정도만 살아남고 그때 시도들은 사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거든요. 우리는 독자를 더 잘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있지 않고 사실은 독자를 현재의 DB와 현재의 분석 수준으로는 잘 알고 있지도 못합니다. 다음 이게 역설인데요. 글자가 너무 희미합니다. 예, 독자는 늘었지만 사실은 돈 되는 독자는 줄었다. 사실 한겨레 신문의 그 독자는 저희 그 사실 영업 비밀에 해당되는데요. 예, 공식적으로 사실 외부화되는 통계 중에 하나가 이제 ABC 발행 부수가 있겠죠. 한 20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한겨레 독자는 더 광범위합니다. 아까 제가 독자라는 용어를 정치하게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겨레 네이버 뉴스 채널 가입한 사람이 거의 400만 명이 됩니다. 언론사 중에 아마 가장 많은 그런 채널 구독자 수를 확보하고 있는 언론사 중에 하나일 겁니다. 유튜브 채널도 거의 한겨레 TV가 있거든요. 예, 한겨레 유튜브 베이스인데 한 40만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페이스북 좋아요 팔로워도 한 40만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많은 독자들이
있지만 사실 저희 돈이 되는 독자는 사실 신문을 지대를 내고서 보고 있는 그 국소수의 독자에 불과합니다. 이건 네이버 뉴스 채널의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 과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독자 퍼스트 전략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겨레 창간 25주년 벌써 한 7, 8년 전의 일인데요. 그때도 독자 퍼스트 그런 어떤 전략 아래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체적인 실행 전략까지 짰는데 그게 현실화되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독자들한테 더 많은 지면 또는 더 많은 그 공간 그 더 많은 독자와의 채널을 만든다고 했지만 사실 그게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아까 사실은 이제 르몽드를 보면서 되게 부러웠습니다. 아마 이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지금 미디어 종사자들 다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우린 저렇게 못하지? 근데 저렇게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한겨레 21에 있을 때 좀 매체가 작긴 했죠. 한겨레 미디어 그룹 안에 신문사 안에 있는 위클리 매거진이긴 한데 거기 편집장으로 있으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독자와의 관계 맺기를 시도할 수 있었는데요. 독자와의 만남 그리고 그건 전체 독자와의 만남 그리고 후원 독자와의 만남 그리고 독자 일부와는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수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그걸 지면 제작 과정에도 이렇게 좀 반영을 하고 이랬던 그 적극적인 그런 소통의 경험이 사실 확장하면 신문사 그리고 뭐 방송사 이 미디어로 확장하면 특히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아마 독자와의 소통 채널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있고 그 실질적으로 구동하고 있는 언론사 를 손들어 보라고 하면 아마 이 자리에 그런 미디어 대표들이 계시다면 아마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네, 독자의 중요성, 독자 퍼스트라고 늘 그 구호로 외쳐지고 있지만 저희 현실은 조금 빈약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 이 그림은 앞서서 이게 말씀드렸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린 사실 독자들이 이렇게 그 수치화되고 이것들을 거의 매일매일 보면서 저희 PV나 UV로 확인하고 이렇지만 사실 저희는 독자를 이 디지털로 전환되는 환경에서도 잘 보고 있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독자 데이터 분석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도 뒷부분에 혹시 또 반복해서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독자들이 집단적으로 누구인지 알 뿐 개인화된 독자 그 독자 A, B, C, D 각각의 독자의 특징을 알지 못하고 있고요. 그걸 파악하려고 하는 투자를 거의 레거시 미디어 중에 하고 있는 데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껍데기라고 써놨는데요. 사실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수단과 도구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디언스와 그러면 소통의 그 질과 양은 확대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언론사는 거의 없을 겁니다. 달걀은 많은데 대부분 다 알맹이 없고 이 껍데기만 있는 게 저희 사실 독자 소통 그리고 독자 중요성에 대한 저희 특히 레거시 미디어 현실 현주소인 것 같습니다. 사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이런 독자의 중요성을 실제 구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데에 그 디지털 그럼 기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오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실제 후원제 전환을 그 준비를 하면서 이 저희 디지털 부문하고 같이 코워크를 하고 있고 그들과 많은 소통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사실 저희 그 내부에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레거시 미디어는 특히 기자주권 중심으로 의사결정 구조고 하이어아키가 짜여져 있거든요. 예, 근데 이 기자 출신들은 마치 비유를 하면 문과 출신이고요. 실제 그거 독자의 중요성, 채널, 그리고 독자 분석 이건 사실은 공대의 영역이라고 할까요? 예, 이과생의 영역에 가까운데 이 문과생들이 의사결정의 하이어아키에 있으면서 사실 이 공대생의 영역, 이과생의 영역에 대해서 지식이 짧아요. 그리고 과거에 해오던 그런 관습과 그 다음에 습관의 그 힘은 되게 강력합니다. 그런 자장이 실제 디지털 라이징이 되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조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즉 포털 종속의 생태계나 아니면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게 저희 그 광고 중심의 그런 매출 구조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내부에서 이런 디지털 부문에 대한 소외 사실 어디에도 저희 그 최고 기술 책임자는 사실 저희 국내 언론사에 두고 있는 데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고 실제 그 이 디지털
그 기술 개발하는 쪽과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문제가 많았고 저희 경험도 그렇습니다. 아, 이제 전환 시기에 그 예, 그림에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네, 두터운 담이 쳐져 있죠. 예. 예, 전환 시기의 첫 번째 그림은 저희 그 뭐 대표이사 김현대 대표이사인데요. 예, 대표이사의 그림과 그 공약 또는 뭐 취임사 일부를 발췌해서 놨는데요. 잘 보이지는 않으실 겁니다. 근데 뭐 내용이 보이지 않더라도 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대표이사가 이제 한결의 새로운 그 비전과 전략의 방향으로서 후원제를 좀 잡았습니다. 그 후원제는 단순히 새로운 그 비즈니스 모델을 한결에 장착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사실 후원제라는 건 디지털 베이스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한결의 미디어를 기술 기업으로 그리고 콘텐츠를 후원제에 반응하는 양질의 콘텐츠로 그리고 편집국 뉴스룸을 통합 디지털 뉴스룸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런 어떤 전략적 방향과 그런 목표 아래에서 저희 제가 지금 미디어 전략 부장 겸 후원 TF의 그 팀장으로서 그 구체적으로 그걸 구현하기 위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중요한 한결의 어떻게 보면 전환의 시발점 중에 하나고요. 그 전환의 시발점을 좀 얘기하기 전에 저희 그 한결의 신문사에서 시도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그 신문 고독에만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독자 수익 모델의 큰 축이 장기적으로는 사실 저희가 콘텐츠 유료화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그런 구조적 제약 때문에 저희가 선택한 경로는 후불제인 후원제로 가게 되는데요. 그런 후원제에 대한 실험이 앞서서 저희 신문사 차원에서는 2018년 2월에 했습니다. 기사 후원제라고 이름을 할 수 있는데요. 전면적인 후원의 노출은 아니고요. 기사 하단에 후원 금액 일부를 예시하면서 후원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2019년 작년 6월에는 좀 전사적으로 모든 기사에 붙이는 걸 확대했고요. 그리고 한겨레 20일에서 매체 후원제를 그 제가 편집장으로 있을 때 시도를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지난해 3월입니다. 그런데 익명의 후원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 그 기사 후원제는 후원을 한 그 후원자의 정보를 전혀 축적하지 않는 방식이었어요. 예, 후원의 편리성은 극대화시킬 수 있지만 후원자와 어떤 피드백, 어떤 관계 맺기를 사실 저희 스스로 포기했던 건데요. 사실 애초 처음부터 이런 그 후원제를 시작했던 건 장기적인 어떤 그 비전이 없는 상태에서 약간 실험적인 성격으로서 후원제를 출발했던 그런 한계에서 좀 귀결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그 후원자, 새롭게 저희와 관계를 맺게 된 그 이해관계자의 얼굴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리고 한결의 21 후원 모델의 그 단점은 뭐였냐면요. 이제 사실 한결의 미디어 그룹 안에서 위클리 매거진인 한결의 21에서 하는 매치 후원제의 성격이 전사적으로 서포팅되지 않으면서 가지고 있었던 좀 한계가 컸습니다. 지난 한 1년 동안 한 1억 정도의 후원금을 모으긴 했는데요. 그 후원자 수는 좀 말씀드리기 좀 부끄러울 정도로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1,000명이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후원제를 하게 되면서 저희는 그 독자의 그의 중요성에 대해서 재발견하고 다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새롭게 이렇게 그 밸류를 매기지 않을 수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위에 그 이 글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신문 구독자는 감소했지만 디지털 이용자가 증가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이런 SNS 채널 등을 통한 새로운 그런 독자들, 비록 돈이 되진 않지만요. 지불의사가 없는 그런 독자들이지만 이런 독자들이 확대되면서 이들 독자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들 독자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더 끌어들이고 더 그들의 충성도를 높여야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 고민이 저희가 크지 않았고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후원제로의 전환은 신문 구독자 또는 회원을 포함한 디지털 이용자 그리고 한겨레에 좀 특수한 주주 한 7만 명 정도의 주주가 있는데요. 이런 기존 이해관계자의
그 후원자로서의 새로운 그런 정체성의 추가 또는 후원자 자체의 그런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그런 관계 맺기를 지금 하는 과정에 저희가 진입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 오디언스의 중요성은 사실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오디언스의 참여와 더 많은 참여가 없으면 사실 후원제는 성공할 수 없고 확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론 문제가 있죠. 한겨레의 현재의 신뢰도, 영향력, 정파성 시비, 그리고 한겨레의 사회적 가치 하락 등 사실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요소를 부정할 수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후원제 론칭을 앞두고 사실 조심스럽게 독자에게 그 후원 오디언스에게 접근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예, 좀 더 압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독자 데이터 축적과 분석 툴 마련을 이 두 번째로 말씀드릴 그 전환 시기 저희 넘어서 이제 후원제로 가는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 과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독자 대비 이용자 정보는 체계적으로 축적되고 관리되고 있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장기적인 비전이 없었고요. 그리고 특히 어떻게 이 비즈니스 모델과 결합시켜서 독자를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건 항상 광고에 밀려서 우선순위, 후순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DB들은 지금 다시 그 후원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기존의 DB들을 통해서 그 후원자의 나의 후원 내역, 나의 구독 내역, 나의 주주로서 그 주식 구매 내역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되게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후원제로 이제 저희가 전환하면서 이 후원자들의 데이터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축적을 하고 그리고 그 축적한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목표는 사실 명확합니다. 명확하고 지금 기술적으로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 중에 있는데요. 여기 AC를 저희가 사실 그 후원 분석 툴이라는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후원 분석 툴은 쉽게 아까 그 앞선 발제자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대시보드를 만드는 겁니다. 대시보드를 만드는 이 AC 페이지의 여러 페이지 중에 하나를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후원자들이 어떤 경로를 타고 와서 후원을 하는지, 후원자들이 많이 본 기사는 무엇인지, 그리고 후원자들이 는 어떤 기사에 많이 또 이렇게 반응한 어떤 기사에서 이렇게 많이 후원을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통로 그리고 그 기사 분석 이런 것들을 할 지금 계획과 그리고 실제 지금 뭐 개발 단계에 진입해 있는데요. 이거는 또 한 측에서 저희 구글 어널리틱스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독자 수용자 오디언스의 사실은 집단적 특징만을 보여주고 개인적인 특징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한계 때문에요. 저희 한이 어널리틱스라고 즉 개인적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독자 DB와 그런 분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동시에 또한 거의 뭐 개발하고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예. 그것과 병진해서 한결의 그 후원 대시보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저희 그 결국에 그 독자 오디언스에 맞춤형 그 서비스로를 아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그 분석 어떤 데이터 축적에 목적은 명확한데요. 그 현실적으로 사실 그 구축이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장기적으로 한겨레 최대한 뉴스 디지털 사용자 이용자를 회원으로 전환시키고 또한 그 회원으로 전환시킨 사람이 가급적 후원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후원을 하게 된 그 후원자가 일시간이 정기로 후원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정기가 더욱더 지속적이고 그 오래 후원자로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상품인 이 콘텐츠를 통해서 분석하고 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때로는 뉴스레터를 보내고 그들이 그렇게 그 맞춤형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희 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데 이건 상당한 시간이 그런 목적은 명확한데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후원자와의 소통 강화, 이거는 너무 그 중요한 얘기인데요. 아까 제가 이제 한겨레 21의 경험과 그리고 과거 한겨레 신문의 미래교육 TF에 있으면서 한 7, 8년 전에 실패했던 경험을 이미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후원자와의 그 소통의 강화 전략이 되게 고민입니다. 아까 그 르몽드 발표사례에서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겨레도 뭐 한겨레 페스티벌, 한겨레 후원 페스티벌 같은 것들을 기획할 수도 있죠. 기획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은 저희 그 뉴스 그 생산하는 기자들과 그 후원자 그리고 후원자를 아울러서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가지고 있는 주주 독자들과 많은 미팅 그리고 뉴스레터를 통한 저희 콘텐츠의 제공 그리고 다양한 그런 베너핏 같은 것들을 사실 후원제를 계기로 해서 후원자들한테 전달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아직 그 고민이 그 무리익지 않아서 그냥 이런 정도 예시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디지털 커뮤니케이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그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을 저희가 디지털 퍼스트 전략을 하면서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한겨레신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외부 평가기관으로부터 저희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진단을 해봤는데요. 총 레벨 5 중에 한 레벨 2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콘텐츠를 생산하는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뭐 레벨 3, 4까지 가 있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사실 선진 기업들 같은 경우는 레벨 5까지 가 있을 텐데요. 저희는 사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그런 수준에 불과한데요. 이런 디지털 낮은 인프라 환경에서 그 후원제로 전환하기 위한 저희 도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그 기초부터 다시 다지는 일인데 되게 힘듭니다. 이 과정에 특히나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그런 부문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요. 저도 사실 문과 출신인데 그분들이 쓰는 언어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불신이 되게 많았어요. 여기 그 예시한 것처럼 사실 대부분의 이제 그 편집국이 디지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뉴스 페이지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그 총선이나 대선 때 이러한 특정한 어떤 시기에 맞춰서 새로운 서비스를 장착하려고 할 때 이 개발주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커뮤니케이션 할 때 사실 그 디지털 개발 인력도 같이 결합해서 진행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 그런 TF 안에서 의사결정의 주체가 아니고요. 그냥 one of them이고 참여자에 불과한데 그 만들어진 것들을 사실 이제 나중에 개발 쪽에 툭 던져놓으면 사실 개발에서 이거 2개월, 3개월 이거 도저히 뭐 불가능하다 이런 경험들이 누적되고 쌓이면서 한 번도 제대로 기한 내에 그 개발을 완료한 적이 없다 뭐 이런 불신부터 거꾸로 이제 사실 개발 쪽에서도 아무것도 모른 채 우리한테 이걸 기한 내에 납품하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런 그 상호간의 어떤 불신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누적돼 있는데요. 그 과정 중에 그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데이터 저널리즘이든 아니면 다양한 그런 분석 툴에 대한 그걸 다룰 수 있는 그런 기자들 또는 그런 콘텐츠 생산 부문의 그 인력들을 갖다 늘리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그런 식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이원화된 체제로 가는데 그 어려움이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후원 TF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인적 구성이 되게 독특합니다. 저희 기자 직군뿐만 아니고 마케팅 출신 그리고 신문 부문의 디자이너 그리고 UX 디자이너 그리고 개발 쪽에 있는 기획팀 이런 사람들이 사실 상근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상근으로 들어와 있으면서 후원제를 론칭하면서 디지털 환경에 부딪힐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도전들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되게 많은 그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애초에 가졌던 그런 불신 같은 것도 많이 좀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회사의 어느 그 임원한테 당신도 이제 기자가 돼가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인데요. 그만큼 불신이 컸고요. 그만큼 또한 저도 이제 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좀 많이 하면서 그들에 대한 불신을 많이 줄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끝으로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렇게 거창한 것도 아니고요. 이제 독자 서비스 제공과 소통 등을 통해서 독자와 사용자에 대한 보다 깊은 그런 이해, 그런 폭을 좀 넓혀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누구나 다 아는 거지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데이터 수집 그리고 분석 이런 단계는 사실 그 목적부터 명확히 한 뒤에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분산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데이터, 막상 마케팅이나 아니면 후원제든 아니면 콘텐츠 유료화로 가는 그 전략이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하는데 목적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좀 더 길게 보면서 투자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디지털 부문과의 그런 협업 그런 방식을 좀 바꿔가면서 가급적이면 한 울타리 안에서 그냥 뭐 TF 비상근 체제는 사실 그런 좀 커뮤니케이션의 그 질을 높이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어떤 상근 체제에서 같이 함께 일을 하면서 서로의 그 언어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가려고 하는 어떤 방향성에 대한 그런 간극을 되게 좁힐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발제하는 건 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감사합니다. 예, 그 유익은 부장님께서 한결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독자 후원 모델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기자분들을 많이 만나지만 기자분들 만나게 되면 늘 얘기는 사실은 취재원 중심의 얘기가 많고요. 독자에 대한 고민들을 그렇게 많이 들어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좀 시간이 되면 좀 더 얘기를 나누게 되고요.